안녕하세요. 매너하섭입니다. 작은 아씨들 3화에서 진화영은 오인주에게 도둑공주의 꽃이 피면 원상우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1년 전 원상우는 진화영이 가져온 도둑공주의 꽃을 보고 덕분에 당분간 살 수 있었다고 고마워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왜 원상우는 그렇게 생명과도 같은 도둑공주를 직접 기르지는 않는 걸까요? 과거에 한국 난초협회장이었고 지금도 난초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전문가인데 말이죠. 이 의문을 시작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은 작품의 판타지적 요소를 고려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현실 세계에 맞춰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모든 일의 시작은 4년 전 보배저축은행 사기 사건입니다. 3만 명의 돈 4천억이 사라진 범죄였죠. 4천억 중 1,400억이 원령 가문으로 들어가는데 정확히는 원상우에게 들어갑니다. 이때 조력자는 박재상입니다. 결국 이때까지만 해도 원상우, 원상아, 박재상은 공범이겠죠. 1,400억이 원령 가문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그들은 원령 건설을 설립해서 신현민에게 비자금 세탁을 맡깁니다. 하지만 신현민은 큰 돈을 만지자 점점 욕심이 생깁니다.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본인의 계획에 맞는 회계 담당을 뽑습니다. 신현민이 채용한 회계 담당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면접에서 가난한 구두를 신고 짝퉁 가방을 메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진화영이 엘리베이터에서 오인주에게 말했죠. 그런 사람들은 경제력은 없는데 돈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진화영은 오인주를 보고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양양숙, 진화영, 오인주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조금만 돈을 더 준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들로 뽑은 겁니다. 먼저 양양숙이 채용되었고 신현민의 지시에 따라 돈 세탁을 합니다. 그러다 2011년에 양양숙은 자살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양양숙이 본인을 자살로 위장하고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2화에서 신현민은 오인주에게 몇 가지를 털어놓았죠. 양양숙은 자살한 게 맞다. 그리고 진화영은 내 취향이 아니다 였습니다. 이건 진실로 보여요. 결국 양양숙은 어떤 압박감과 두려움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양숙은 사망하기 직전에 회사에서 진화영을 만나 친해졌습니다. 진화영은 양양숙의 집에 들어가고 양양숙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죠. 여기서 원상우가 진화영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부자는 자본으로 리스크를 걸지만 가난한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진화영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돈 앞에 두려움이 없었죠. 진화영은 신현민에게 가서 양양숙의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합니다. 신현민은 진화영에게 일을 맡기죠. 시간이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원상우와 박재상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박재상 원상아 쪽이 이겨서 원상우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원상우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 난초 연구와 함께 큰 복수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죠. 박재상은 권력을 잡고 신현민에게 새로운 미션을 부여하죠. 자그마치 700억의 정치자금을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신현민은 이번엔 더 크게 해먹고 진화영에게 다 뒤집어 씌우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진화영은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갈망은 그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진화영은 신의사계의 계획에 따르는 척하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진화영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해외 계좌 개설과 여러 법률적 이해관계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박재상과 원상아에게 원한이 있다면 더 좋고요.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있었죠. 맞습니다. 원상우였습니다. 원상우는 흔쾌히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었을 희생양이 필요했죠. 가난한데 돈에는 아주 집착하고 빈틈은 또 아주 많아 보이는 사람. 왕따여서 비밀 유지도 잘 될 수 있는 사람.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 그건 바로 오인주였습니다. 그런 오인주가 들어오면서 진화영과 원상우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매우 큰 돈을 만지는 중요 인물 진화영이 원상우에게 대놓고 접근한다는 것은 매우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박재상, 원상아 그리고 신현민까지 눈에 불을 켜고 진화영의 돈 세탁을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진화영은 양양숙의 난초 재배일지를 찾아보았죠. 그리고 꽃을 피우는데 아주 까다로운 난초를 집어냅니다. 그 난초는 도둑공주였죠. 진화영은 난초 담당이었고 원상우는 난초 매니아라는 설정이었기에 아무리 자기들이 미워하는 원상우라도 그렇게 좋아하는 희귀한 난초의 꽃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방심하게 만들었죠. 도둑공주 덕분에 진화영도 자연스럽게 원상우를 만날 수 있었고 오인주도 원상우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700억 빼돌리기 프로젝트의 준비 과정은 4년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원령 가문의 돈을 터는 일이라 어떠한 빈틈도 없어야 했습니다. 도둑공주는 가상의 식물이지만 모습은 대어풍란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대어풍란의 꽃말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진화영은 시체를 준비해서 자살로 위장하고 성형을 합니다. 그리고 오인주 이름으로 개인계좌 개설을 마치고 돈을 다 빼돌립니다. 신현미는 분노하며 진화영의 집으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푸른 난초를 목격합니다. 신현미는 푸른 난초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본인의 계획이 다 들통났고 원령가에서 진화영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신현미는 이제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원상우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찾아갑니다. 이때 원상우는 신현민에게 비자금 장부 원본을 넘기고 사본을 들고 검찰에게 자수해서 차라리 감옥으로 가라고 했죠. 신현민은 원상우의 말을 듣고 자수를 준비합니다. 원상우는 검찰에 자수하러 가는 신현민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죠. 최종 희생양 오인주가 오기만을요. 진화영은 유서에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뭔가를 보여줬을 텐데 라고 적었었죠. 진화영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에 도둑공주의 꽃이 핀다는 것을요. 그녀의 예상대로 꽃은 피었고 오인주는 진화영의 복수를 한다는 다짐하에 원상우에게 찾아갑니다. 진화영은 왜 오인주를 원상우에게 보여줘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인주가 마지막 퍼즐임을 원상우에게 확인시켜줘야 했습니다. 일종의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상우는 오인주가 20억을 갖고 온 것에 깜짝 놀라죠. 오인주는 돈에 집착했지만 진화영과는 달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오인주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반드시 살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원상우는 흡족해합니다. 오인주는 배신의 위험성도 없고 생각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원상우는 오인주에게 비자금 장부 원본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20억을 쓰라고 권유하죠. 그렇게 해서 원령 가문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오인주가 반드시 진화영을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진화영이 싱가포르에서 오인주로 살아갔던 이유는 이렇게 해야 오인주가 본인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오인주는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진화영을 만나겠죠. 원상우는 가만히 앉아서 두 사람의 전투를 기다리고 승자와 돈을 나눠 가진 뒤 또 제거하겠죠. 과연 진화영은 누구로 성형했을까요? 작은 아씨들 5화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5화 끝나면 바로 리뷰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하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